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런커 팜스텝 양성호라고 하셔서 고 왔습니다. 스트링페이 패스리고 오 체이스 체이스 그리고 히트 온다 You can see the writing on the pavement Young kids that growing up in basements Online a whole new generation I'ma make mine so you better go take it Always they need a new replacement Decentralized can't contain it We're changing lives yeah upgrading Coming to a sign of the younger generation One key to open eye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 I think that we've all had enough.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런커 펌스텝 양성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6월 중순 시즌 초반에 시작되는 이제 슈퍼레이트 쇼어지깅을 해보기 위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같은 필드 유미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 근래에 제가 반응을 받았고 아까 잠깐 메탈 던졌는데 쫓아오는 게 보여서 바로 펜슬로 해서 일단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낚시하면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쪽으로 바이트 체이스가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대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펜슬로 해가지고 요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자. 자, 일단은 플로팅 타입 펜슬이고 오 체이스 합니다. 오 자 옵니다. 체이스 아 못 먹는다 와 엄청 많은데? 보여? 아래? 와 개체 상당합니다. 야 저 보이지? 조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지금 반응이 좋으니까 빠른 템포로 오 체이스 에이트랩 간다 에이트랩 야 엄청 많아 이거 히트! 오케이 와, 자, 아래 개체수가 엄청납니다. 야, 장난 아닌데? 그치? 자, 이제 요거는 배스 낚시 할 때 사용하는 에이트랩이라는 스킬인데, 대상어종이 못 먹고 앞으로 쫓아왔을 때, 이제 팔자를 그리면서 앞에서 베이트가 막 도망가는 걸 연출해주는 건데, 하고 스테이에 바로. 아주 재밌는 사이에 제빵입니다. 좋습니다. 반응이 엄청 좋네요. 자, 밤스 펜스 좋습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지금 마리수가 엄청 많이 들어왔네. 자, 방생하겠습니다. 아마 바로 다시 물 겁니다. 해가지고 지금 개체수가 저번 주 확인했을 때보다 더 많이 들어왔는데 살짝만 캐스팅해서 또 하면은 바로 아마 빠르게 하면 반응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체이스 온다 어 히트 오케이 와 이거 봐 우와 와 다심 좋다 아 빠졌다 자 바로 다시 가자 어마어마하다 앞에 어마어마해 자 워킹 더도 빠르게 탁탁탁 주면 옵니다 스테이 자 다시 살짝 학습했나 앞에서는 바로 돌아가 버리네 오 스테이 오!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오! 자, 시트. 오, 사이즈 좋습니다, 이거. 야, 사이즈 괜찮다.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자, 아주 즐겁게. 오! 와! 요거는 아까 거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좋습니다. 으샷.
오, 좀 커졌다. 와, 베이트를 많이 먹었네요. 이 배가. 열독. 아이고. 지금 먹이 활동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배가, 와, 지금 힘이 아주 빠지가. 배가 상당히 빵빵하네요. 깊이 펜슬에 30cm급 아기자기한 잡아옵니다. 자, 완전 피딩 타임이네. 자, 기다려줘. 자, 지금 표층에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로테이션을 안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드랙을 조금 풀고 이제는 살짝 즐기는 느낌. 조금 사이즈 좋은 애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 아마 또 쫓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불러 모아야 되는데. 자, 애들이 요 근처 어디 있을 겁니다. 가지고 돌았나? 살짝 멀리 던지겠습니다. 아, 지금 바람이 조금 강해서 액션 잘 안 들어가네요. 살짝 빠졌다. 살짝 열로 쳐보고 있어. 오, 체이스. 다시 끌어 모으겠습니다. 온다. 어, 두 마리. 그냥 2마리. 여기 있어. 아, 저 물고 간다. 두 마리였는데. 두 마리인데? 자, 그렇다면은 조금 사이즈 선별을 위해 좀 빠르게 가볼까? 아, 요거. 핑크. 자, 핑크로 가겠습니다. 이게. 부피가 조금 있기 때문에 컬러가 이제는 사이즈 선별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나? 여기 딱지에서 볼 것 같아. 어, 체이스. 어, 온다, 쫓아온다. 어, 쫓아온다. 우와. 자, 딱 저 배 뒤쪽에 있네요. 살짝 여기로 당겨서. 자, 아마 물 겁니다. 오, 세졌다. 아, 요거 작은데. 와, 엄청 쫓아온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빵입니다. 오늘은 마리수를 최대한 뽑아보는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아, 계속 펜슬의 반응이 좋으니까 일단 펜슬로. 어, 체이스. 어, 좀 큰 사이즈. 아, 좀 큰 사이즈 누르고. 오, 쫓아온다. 오. 자, 8랩 한 번 더 가겠습니다. 8랩. 야, 잘 봐. 8랩 간다. 자, 살짝 빠르게 와서. 온다. 와이즈.
아, 야, 아까처럼 안 된다.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자, 일단 불러보고 불러 다 와 불러 모아. 어디 갔어? 고개 살짝 이쪽으로 빠지네. 체이스 온다 온다 히트. 어 빠졌다. 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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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큰일 있는데? 살짝 먼 거리를 한번 공략해봅시다. 이게 앞에 있는 게 좀 작을 수 있으니까 조금 멀리 던져서. 오, 오, 히트. 오야. 야, 이거 힘 제일 센데?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옆구리 걸린 것 같아. 이건 살짝 옆구리 걸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렇지, 살짝 옆으로 걸렸네. 오, 사이즈 좋은 애는 있는데, 큰데. 오, 자, 조금 크네요. 대빵어, 좋습니다. 채비를 조금 이제 큰 사이즈 잡아보기 위해서 메탈로 일단 교체를 했습니다. 핑크색이고, 일단은 트래블록을 달고 하겠습니다. 액션을 조금 빠르게 줄 거기 때문에, 일단 먼 거리에 있는, 조금 더 사이즈 있는 제빵어를 잡아보기 위해서 시도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펜슬에 엄청난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이즈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활성도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른 템포로 가겠습니다. 자, 어디서 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살짝 짧게 트위칭 느낌으로. 빠진 것 같아. 이쪽에 있나? 찾아보자. 야, 저기서 물면은 잡을 수 있나? 히트! 오케이. 아, 바닥에. 야, 근데 이게 배 옆에서 물어서 큰일 났네. 와. 아, 터졌다. 아, 터졌어, 터졌어. 아, 이제 배 옆에서 걸어서 터졌습니다, 줄이. 이거는, 야, 씨, 어쩔 수가 없다. 터진 것 같은데? 슬레 터졌어. 슬레 터졌습니다. 자, 아까 메탈에 한번 시원하게 터지고, 지금 여기 배 앞쪽에가 고기가 자꾸 여기로 이동을 하니까 여기로 던져서 캐스팅을 했는데 슬레서 터졌습니다. 자, 요런 큰 배 아래, 보통 작은 제빵어들은 요런 큰 배 아래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큰 배나 바지선 같은 요런 배도 되게 좋습니다. 포인트로 요 앞쪽에서도 아마 바이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다시 한번 여기는 펜슬로 일단 대상어종에 대상어종이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쪽에는 안 보이니까, 바이트가 자꾸 이쪽 부근에서 들어오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어, 아까 바늘이 부러져서 다시 한 번 더 투명한 컬러에 펜슬로. 아니다,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오늘 날이 흐려서 잘 안 보이니까 핑크색으로 가겠습니다. 야, 요 PP 펜슬이 정말 물건입니다. 아마 제주권만 아니고 동해나 저기 부산 요런 내만에 들어와 있는 작은 제빵어들
요걸로 해보시면은 또 메탈과는 조과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거를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요게 이 어필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물 위에서 파장도 그렇고. 자,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물지 않을까 싶은데. 자, 자 탐색 시작합니다. 아까 그만 턴 잿바가 다 어디 갔을까요? 일단 뭐 손맛은 충분히 봤기 때문에 사이즈로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사이즈로. 어디 갔을까? 가라앉았나? 메탈을 사용해야 되나? 어, 체이스. 체이스, 체이스, 체이스. 이쪽에 있네요. 어, 살짝 소극적인데? 좀 멀리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소극적으로 지금 체이스가 들어왔는데, 조금 멀리. 핑크색이라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저기서 체이스 들어왔는데. 아하, 낱말인가? 여기 살짝 가라앉아서 오는데. 물 위에 살짝 띄워서 올 수 있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살짝 느리게. 자, 오케이. 체이스, 체이스 들어옵니다. 옵니다. 오, 때린다. 아, 반응이 아까보다 확실히 약하네요. 지금 저기서 체이스가 계속 들어오는데 반응이 조금 약해지긴 했습니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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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와 반응이 다르죠? 이제 루어에 조금씩 학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로테이션을 한 번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거 한번 해보고, 라이트가 없으면 색깔이나 스타일 한번 바꿔줘 보겠습니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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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좀 빠르게 가야 되나? 온다, 온다. 아, 제가 볼 때 좀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느리게 갔는데. 어, 요 앞에 있다. 요 앞에 많다. 에이트랩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건 에이트랩으로. 와, 아, 바로 때렸다. 우와, 바로 때렸다. 오. 바로 때렸습니다. 와, 엄청 많네. 어,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어, 빠졌다. 두 마리 물겠는데? 자, 오케이. 올리자, 올리자. 어, 조금 크다. 해. 사이즈 조금 줬어. 조금, 조금 큰 거. 바로 앞에서 그냥 싹 당기니까 바로 여지없이 가져가네요. 오늘 이렇게 초콜릿 쇼워지깅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연말에 손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맘때부터는 제주도 전역이 이런 작은 사이즈 잿방어들이 연어가 가까이 많이 붙는 시기입니다. 이제 이 시기가 수온이 30도까지 올라간 여름이 되면은 빠지고 지금 22도, 25도 요 사이에 아주 좋은 수온을 유지하고 있을 때 내항에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 동해 남부나 동해 북부 이런 해변 라인에서도 잿방어들이 좀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사이즈들이 그런 것들도 이런 태클로 그런 펜슬이고 뭐 메탈 같은 거 해보시면은 아주 재밌게 낚시를 이 쇼어지깅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큰 사이즈가 있으면은 더 재밌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웨이트랩처럼 이렇게 베스 낚시에 쓰던 기술도 한번 써볼 수 있었고 많은 마리수의 제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쇼어징 시즌인 만큼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